안녕하십니까. 장군 소리 팬 여러분, 그리고 신동보 자유국 TV를 사랑해주신 팬 여러분, 그리고 글로벌 지팬순위 팬 여러분. 자, 지금, 이제, 뭐, 추석 연휴, 이제, 뭐, 댁에서, 이제, 내일부터 연휴인가요? 시작인가요? 이제, 뭐, 이 방송 나갈 때쯤 되면은, 뭐, 추석 연휴, 뭐, 되겠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안타까운 소식이, 그, 20일 날, 뭐, 자정경에 우리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이제 실종이 됐습니다. 예. 실종이 돼가지고, 뭐, 지금 상당 기간, 서른 몇 시간 동안 이게 소식이 없어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북한군이 총으로 쏘고, 뭐, 불로 태우고, 뭐, 그런 지금 사건이 벌어졌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그거, 우리 군에서는 그거 다 보고 감청까지 하고 있었는데, 그냥 우리 국민을 구할 수 있는, 뭐, 그런 액션을,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보니까 굉장히 뭐좀 복잡하게 느껴지는데요. 쉽게 생각하면요, 그 무궁화 10호죠. 그 해양수산부 그 공무원이 실종된 배가, 그 근무하던 배가 무궁화 10호잖아요. 이게 그 무궁화 10호라는 업 지도선, 해양수산부 소속, 그게 지금 업 지도선이 38척이 있답니다, 우리나라에. 하여튼 동서남해에 분산 배치되어 있는데, 500톤급이에요. 그 무궁화 10호가요. 근데 그 업, 현장에 있던 업 지도선부터 청와대 그다음에 그 대통령까지 총체적으로 이거 완전히 그 문제투성이에요. 왜냐면 이게 업 지도선이 그 미드와치라고 00시부터 자정부터 04시까지 그죠, 우리 함정이나 선박의 그 항해 당직을 다 쓰죠, 8시간씩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루, 스펙이 좀 네 짧습니다. 시간 쓰고, 교대하고 네 시간 쓰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12시 후에 또 4시간 쓰고, 또 그죠. 12, 그러니까 00시부터, 자정부터 04시. 04시까지 당직을, 항해 당직을 썼으면 다음날 낮 12시부터 더 오후 오후 4시까지 4시까지. 당직 쓰잖아요. 그죠, 또 가업 시간 중에는 가업도 하고. 근데 이 공무원이 1시 27분에 조타실에서 자기 방으로 갔대요. 그 당직 쓰다가 잠깐 갔다 오겠다고. 원래 당직 중에는 그 해고는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뭐 해양수산부 소속 업 지도선이니까 긴장도나 이런 걸좀덜 하겠죠, 군함에 비하면. 군함에서는 당직 시간에 그 일체 자리 못 떠나게 돼 있어요. 상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선도 마찬가지죠, 항해당. 그런데 조타실 당직자가 1시 27분에 떠나가지고 방에 갔다 오는데, 04시까지, 그러니까 1시간 33분 동안, 2시간 33분 동안 안 나눴다, 복귀를 안 했어, 당직을. 그러면 이거는요, 수색을 해야 되는 거 맞죠? 당연히 수색해야죠. 그거 다 선내에 근무 이탈이 있잖아요. 자기 저 근무 장소 이탈이란 말이야. 그 당연히 수색해야 되는데, 이게 언제까지 하면 다음날 11시 반경에 점심시간 때까지 식당이 안 보이니까 그때부터 수색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후 몇 시죠? 12시 51분에 정식으로 실종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종 신고할 때까지 실제 실종이 돼가지고 몇 시간이 지났죠? 거의 12시간이 지났어요. 그냥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우리가 이제 그 8시부터 12시까지 당직을 서는 거는 좀 이제 초보 항해사들을 당직을 세웁니다. 왜냐면 그때는 선장이 같이 그렇죠. 올라와가지고, 이게 좀 봐주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군함도 마찬가지죠. 그 함장도 저 24시간 당직이지만은 또 이야기해야 되겠네. 함정에서 그 함장은요, 24시간 당직자잖아요. 24시간 그러니까 당직이죠. 하시다도 조금 특이한 거 있는 거, 바로바로 뭐 자든 안 자든 다 보강이 돼 있어요. 그죠, 그럼 대통령이 무슨 뭐 잠을 잔다고 해가지고 이거 보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지금 현재? 말이 안 되는 말이 거죠. 안 돼요. 대통령은 24시간 당직자라고 보시면 돼요. 왜 국가 안위를 다 지금 혼자 책임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점에서. 그런데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뭐뭐 뭐 잠을 자는데 그 보강을 어떻게 뭐 실질적으로 조치할 게 있느냐 없느냐 이따 소리 변명을 하는데 있을 수 없는 거고요. 예,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3등 항해사가 8시부터 12시까지 당직을 서고, 그렇죠. 이게 또 이제 조금 경력이 있는 이제 2등 항해사가 12시부터, 0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쓰고, 그 완전 베테랑인 1등 항해사가, 새벽 4시부터 아침 8시까지 당직을 서는 게 왜 그러냐면은,
새벽에 동이 틀 때쯤 되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는 최고참이 박명시. 당직을 서 박명시에 그 당직을 서야 동 틀 때 그게 안 보이거든요. 그래야지 어선이나 음항이나 이런 거를 잘 피하고 하기 때문에 고참이 이제 새벽 4시부터 8시까지 당직을 서는데 그러면은 아, 상선은 저럴 거라 하시나? 상선은 그래요. 동 같은 경우는 예. 소위 자정부터 공 4시까지 소위 미도밭이라고 그죠. 예. 그때 제일 취약 시간이고 아, 그래서 또 함장도 실제 잠을 자고 있고 예. 그러니까 제일 베테랑 예. 뭐 그 당의 당직 사관을 아, 예. 그 이제 구축관 같은 경우에 작전관이 소린이잖아요. 예예. 포술장, 작전관, 그다음에 기관장, 부수장들이 있는데 예예. 작전관이 그래도 제일 그 저 당직 사관 아, 장교 중에 예예. 제일 전문성이 있으니까 아, 보통 작전관이 예. 한교 당직사관에 있어요. 아, 그다음에 예. 그 전투정보실 CIC 당직사관이 또 있거든요. 예예예. 거기도 전투정보관이 아예 그 시간에 CIC 당직사관을 쓰고 이런 식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취약 시간에 그죠. 조사실 당직자가 2시간 반 넘게 자리를 예. 피웠어. 근데 이 차들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그, 언론에 어디에도 그니까. 이 문제를 짚는 걸 내가 못 봤어요. 그 다음. 여기서부터 지금 나사가 풀린 거예요. 그니까 그 다음 당직자가 올라오면, 야, 당직 교대를 해야 내려갑니다. 예, 지금부터 예. 당직 인수인계 합니다 하고, 뭐, 뭐, 지금 뭐, 우리 몇 도로 가고 있고, 지금 뭐, 주변 상황이 어떻고, 이런 걸, 날씨는 어떻고, 뭐, 인수인계를 아, 네. 해주고서 나 인수인계 받았습니다. 해야지, 그렇죠. 그 모든 법적인, 법적인 부분에서 다 해제가 되거든요. 그 앞전 당직자가. 근데. 그니까 저 항박일지에도 다 그런 거 기재를 하잖아요. 그죠. 다 기재를 하죠. 그리고 저 당직 끝나고 인계하고 인수 새로운 당직자한테 완전 인계가 끝나고 예예. 그다음에 항해 항박일지 그 법정 기록물이거든요. 네, 법정 기록물이 그게 다 적잖아. 예. 뭐 그 진로 속력이 몇 시에 몇 도로 했고 이런 거 처음부터 날씨까지 다 적잖아요. 예예. 그다음에 그 당직 인계한 것까지. 그죠. 예. 항해사들은 배가 깔아앉으면 로그북이라고 이제 일지만 먼저 들고. 빠져나가요. 왜냐면, 그죠. 일지가 그 최고 중요하니까. 그런데 지금 그, 하여튼 최고참급들이 그거를, 저, 뭡니까, 이거를 사고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저, 선장한테 알리지 않았다는 것도 지금 이상하고. 왜냐면, 그 다음 당직자가 선장, 아침 되면 선장이 한 6시경이나 7시경 되면은, 뭐, 커피 한잔 하자 하면서 올라와가지고, 야, 그렇지, 상황은 어떻나 하고. 6시 하면은, 한결 통상 가보잖아요. 한 4시나 5시, 한 5시, 6시 되면 올라와요. 아침에 올라와가지고 일단 브리핑 받고 마른 커피 한잔 하자. 야, 사망사 커피 한잔 갖고 해가지고 커피 한잔 마시면서 브리핑 받고 이제 식사로 내려간다. 그러면 선장이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새벽에 저기 당연하지. 선장 도대체 선장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예, 예. 이 상황에 1시 27분에 조타실 당직자가 예, 예. 장 떠나서 당직 끝날 때까지 복귀를 안 했습니다. 예, 예. 함장한테 보고를, 선장한테 보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보고를 했겠죠. 도대체 무슨 조치를 했는지. 예. 이거 완전히 이거, 해양수산부, 이, 무궁화 10호. 예. 업 지도선에 대해서, 이거 완전히 정밀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 저, 항박일지부터 해가지고 법정 기록물, 그 다음에 예. 관련자 진술 다 받아내고. 예. 여기서부터 문제가 꼬인 거예요. 왜냐면 1시 27분 해가지고 그때 실종이 된 거야. 그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건 뭐, 월북을 했다, 이런 게, 월북 했다는 게 너무 억지 주장이. 예. 안 맞아요. 왜냐면 공무원증도 안 가지고 어떻게 월북하냐고. 그죠. 왜냐면 월북하면 당연히 계획해서 갔을 텐데. 그죠. 그러면 북한에 자기가 발견됐을 때 나는 월북하러 왔다. 네, 여기. 이걸 하는 거 증명하는 게 그죠. 공무원증이잖아요. 공무원증이죠. 예. 또 공무원증을 제시하면 더 대우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 공무원증이고 그다음에 주민등록증, 신분증 다 배에 두고 왔다는 거예요. 예, 예. 월북할 사람이 가장 기본적인 자기 신분증도 안 가지고 월북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죠. 예. 근데 이걸 전부 월북으로 처음부터 막 그 슬리퍼 벗어난 거 하고 말이죠. 예. 뭐 구명 조끼를 입은 거 하고 예. 그 부유물 이거 세 가지를 주로 근거로 해가지고 월북으로 이거 단정을 했었거든. 그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월북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심야에 담배 피우든지 그 난간에서 그 뭐 실족을 했든지. 저는 그 뭐 이게 그 뭐 실족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왜냐하면. 그, 이게, 그, 월북을 하려고 했다? 그러면은 하다못해, 저기, 뭐, 신분증 이런 것도 가져가는 것, 뭐, 또 그거지만은, 지금 이 시점에는 바닷물이 차기 때문에, 바닷물에 뛰어들면 한 시간 안에 사람이 저체온증으로 죽습니다. 그러니까는, 그거는 바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떨어지면은 물론 조류가 북쪽으로 올라간다는 걸 알지만은 한 시간 안에 내가 저체온 쪽으로 죽는다는 걸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그거 알면서도 뛰어내렸다. 아니 뭐 특수부대원도 아닌데 그거는 말이 안 될 거고 단순히 실족인데 뭔가 옆에 거기 어선 어망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부유물을 떠가다가 끌어안았겠죠. 잡았겠죠. 그렇죠. 뭐, 그렇게 보는 게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게 바다의 그 특성을 제대로 이해도 못하는 사람들이 억지로 그냥 월북으로 처음부터 막 단정이야 몰아붙인 것 같아요. 그런 기분이 들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해야 이게 그 문재인 정부, 정권에 대한 그 어떤 그 책임 문제에서. 그죠. 예. 조금 저 여유가 생기잖아요. 아, 월북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막냐. 사전에 뭐. 그 김치도 안 줬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불가항력적인 거를 몰아가려고 하는 그런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뭐 단정할 수는 없지만은 처음부터 이게 굉장히 이 조치한 게 이해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배 안에서도 사람이 실종이 됐는데 그 다음 당직자가 선장한테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조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왜 선장은 그 즉각적으로 수색을 안 했냐 수색하고 다 뒤져보고 해가지고 바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왜 안 했냐 이게 뭔가 이 배 자체부터 미스테리한 부분이 그리고 당직자가 그 쓰리팔 신고 근무합니까 상선에 아니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다 그 정상복장 다 완전 정식 그 근무복으로 예예 어 예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그, 장교들은, 단아. 예. 단아의 근무, 딱 입고 근무를 하잖아요. 그죠, 예. 단아 신으니까 무릎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어떻게 해양수산부, 아무리 업시도선이라도, 슬리퍼를 신고, 슬리퍼가 그 호줄 안에 그,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이걸 월북하기 위해서, 슬리퍼를 이렇게 탁 가지런히 벗어놓고, 월북했다 이렇게 막 인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그게? 아 그거는 아니 당 조타실 당직자가 쓰리퍼를 신고 근무를 하나?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아니요 그 공무원이 그 밑에 하급 선원들이 있을 겁니다. 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라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조타를 할 정도가 되면은 그 최소 4급 항해사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면 4급 항해사 정도 되면은. 그렇게, 뭐, 이렇게, 막 하진 않습니다. 다, 그, 정식 복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고서 하게끔 그 규정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게 뭔가, 일단은 배 자체부터 미스테리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예. 하여튼, 이래가지고, 문제는, 그, 9월 21일 01시 27분에, 조타시 떠난 이후에, 이제, 못 찾았잖아요. 예. 그때부터 실종이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예. 이게 그 청와대에 보고된 게요. 예. 그 다음 날 예. 오후 6시 30분, 18시 36분에 보고가 됐다고 서면으로 그것도 예. 국방부에서 그걸 뭘 가지고 하냐면 우리가 그 실종된 공무원이 북한 등산북근에서 발견돼 가지고 뭐 한 걸 교실을 감청을 한 거예요. 예. 그 사항을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어요. 예. 해가지고, 이게 정식으로 그, 대통령의 입장이 그 지시가 놓은 게, 이거, 첫째에게 뭐, 국민들한테 알리라. 예. 뭐, 이런 식으로 대통령 첫, 그 지시가 놓은 게요. 47시간 됐어요. 47시간. 예? 그 다음에, 대면 보고, 그 다음날 또 8시 30분, 23일 8시 반에, 예. 대면 보고를 또 받았어요. 국방부. 예. 그로부터 33시간. 그러니까 대통령이 명확한 입장과 지시가 나올 때까지 최소한 33시간 내지 47시간이 빈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47시간이면 하루 24시간 그러니까 오박 이틀을 대통령이 뭘 했는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 행사는 이게 공개가 되잖아요. 예. 뭐, 그 시간 동안, 뭐, 유엔 연설 하면서 종전선언도 이야기를 하고. 아카펠라도 듣고. 그리고 뭐, 아카펠라, 뭐, 공연도 공연하는 것도 관람하고, 그 부부 동반 가가지고. 또, 국군의 행사 갔는데, 이 도발한 거는 한마디 이야기 없고. 예. 예? 그 다음에, 또, 그 다음날, 장성, 진검 및 보직 신고를 청와대에서 받던데. 예. 신임 거점 뭐, 합참 무장을 비롯해서,
수뇌부. 예. 그 보직 신고를 받는 그 자리에서도. 예. 이 도발에 대해서 한마디도 한 게 없다는 게 대통령이. 예. 예. 그러면은, 한마디도 안 하고. 예. 대통령이 지시한 게 알려진 게 하나도 없다, 이거. 그런 게 40, 최소한 33시간 내지 47시간 동안. 예. 이게 우리나라 그 지휘부가. 마비가 된 거예요. 예. 그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이게? 그것도 있을 수가 없지만은, 그러면 일단은 배에서 먼저 빠지면은, 해양수산부 본청에 그 보고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빠지면 조류나 이런 거 봤을 때는 북한으로 또 올라갔을 거다. 뭐 이런 거 보고가 됐으면 해수부에서 먼저 저기 청와대나 이런 데 보고를 해야 되는데 군에서 그거를 감청해가지고 북한군 교신을 감청해가지고 보고했다는 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어요. 해수부는 뭐 했냐는 거죠. 그동안. 그러면 해수부에 바로 보고하고 해경에 신고해가지고 해경에서 바로 수색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해수부는 해경에도 신고를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배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이거는 직무유기다. 그리고 지금 좀 예. 웃기는 게요. 25일 예. 이게 실제 실종 일어난 시간으로부터 그 4일이 지난 시간이에요. 예. 21일 새벽에 없어졌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25일 오후에 난데없이 그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예. 북한 그 통정부 예. 정식으로 전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 전선부 예. 통지문을 이제 공개를 했잖아요. 받았다. 그걸 이제 청와대 보고를 하니까 서훈 국가 안보실장이 발표를 했잖아요. 예. 국가안보실장이라는 사람이 그 나타나서 발표하는 거 보니까 어디 뭐 폐잔병도 아니고 크게 자신감도 없고 보셨죠? 진짜 제가 답답해서 하여튼 뭐 그건 그렇다 치고 하여튼 그걸 친절하게 그냥 통지문을 다 읽더라고. 근데 그 문제는요. 그날 대통령이 그 9월 8일에 김정은이한테 보낸 친서를 공개했어요. 예, 예. 대통령도 지시로 공개해라 그랬다. 예. 그다음에 김정은이한테 12일 날 그 4일 후에 받은 또 친서를 또 공개했어요. 예. 거기 또 친서 내용이 뭐죠? 국무위원장님의 생명 존중에 대한 강력한 의지의 경의를 표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국민이 이게 그렇게 비참하게 총격 사살을 당하고, 예, 예. 그 다음에, 거기다가 뭐, 연유를 뿌려가지고, 예. 불태웠잖아요, 예, 시신을. 예. 그것도 그게 아니라고, 뭐, 북한은 그래, 시신을 안 태우고 부유물만 태웠다고 하니까, 예. 지금 수색한다고 야단했는데, 예. 이거 정확하게, 이거 통신첩보에, 예. SI 정보에 시신 불태운 게 나와요. 그리고 네. 저 상부에다가, 저기. 지금은 예. 전부 해군 해경들 막, 수십 층이 동원돼가지고 예. 수시하다 쌩고생을 시키고 아, 쇼하는 거야 쇼하는데 완전 쌩고생 시키는 거야 예? 하여튼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런 상태에서 국무위원장님의 생명 존중에 대한 강력한 의지의 경의를 표합니다 아 이게 도대체 이게 정신병자 아니면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까? 그죠 예. 예? 나는 그 볼튼 전 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해고에서 예. 문재인 대통령을 지칭해서 예. 조현병 환자 같다고 이렇게 했다는 게 예. 정말 실감이 나. 아니 정신이 온전한 사람 이런 어떻게 표현하죠? 자기 지금 며칠 전에 국민이 그렇게 저 총격 사살을 받아가지고 예. 그다음에 거기 기름을 부어가지고 시신을 40분 동안 태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게 저 국방부에서 최초 보고글에 놓아. 그래 나옵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 그 근데 그러한 그리고 그 뭐 자기 공무부도 고사총으로 총살했죠. 예, 그죠. 그래가지고 그것도 불태웠다면서. 예, 예. 그다음에 자기 이부 행동 외국 공항에서 그냥 살해하죠. 심지어 인민 무력부장도 총살시켰잖아요. 예, 예. 이런 살인마를 살인마 국무위원장님의 생명 존중에 대한 강력한 의지의 경의를 표한다. 이게 네. 대통령으로 이게 도대체 온전한 정신을 가진 겁니까?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참 이건 참 정신병이라고 봐야 되고 이게 그리고 이게 그 뭐 북한에서 뭐 통지문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그것도 우리 그 남쪽에서 그 우리 남한에서 쓰는 표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국민들이 그래 그것도 통지문이 맞아. 예. 다음 날 청와대 홈페이지에 통지문이 게시됐다가 예. 다음 날 보니까 전날 게시된 거하고 틀려. 달라요. 그리고 예란 박사님, 리버드 코리아 뉴스인가요? 예. 그게 처음에 문제를 제기하고, 또 유튜브 방송, 이중훈 기자나 이런 데서 그걸
심층적으로 비교해가지고 논문을 내봤는데, 예. 예를 들면, 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공지문, 예. 청와대 앞 이래 돼 있잖아요. 그런데 북한에 조선 노동당으로 쓴 적이 없어요. 항상 앞에 두 법칙을 틀리잖아요, 우리가. 조선 노동당. 그죠. 이렇게 표시된다고. 그런데 예. 이렇게 조선 노동당으로 됐다가 다음날 추정한다면 조선 노동당으로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게 통지문 자체 진위가. 그죠. 진위를 지금 의심받고 그러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보 조작까지 하느냐. 예. 이런 거, 여론이 많아요. 말이 많아요. 지금. 정보 조작이죠. 왜냐면 남쪽에서 뭐 박지원 뭐 저기 뭐 국정원장이나 뭐 이런 데서 그 속된 말로 그거를 가라로 만들었다는 거지. 만들어가지고 북한에서 이런 게 왔다고 국민들한테 속였다는 거지. 아니, 북한 애들이 그 우리나라 그 남쪽에서 쓰는 표현을 쓰겠습니까? 안 쓰지. 그게 말이야. 이게 수십 군데를 좀 고쳤더라니까요. 예, 예. 야, 그것도 조사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요. 사건 발생 3일 전에, 그러니까 19일이죠. 예. 9월 19일에. 왜냐면 9월 19일에 9.19 평양 공동선언 한 날이잖아요. 예, 예. 남북군사 합의서 서명하고. 그게 맞았다고, 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예. 그게 뭐라고 되냐면은, 그 합의 이후에 남북 간 무력 충돌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안 왔습니다. 그래서 9.19 남북 합의는 반드시 이행됩니다. 그럼 지난번 총들이 없어지고 그렇게 우리 군 집회에다 총 쏜 거 뭡니까? 그래. 고사총 쏴요, 고사총. 올 3에 나 우리 집회에다 총격 도발을 했잖아요. 예. 우리 집회 그 다 보도가 됐잖아. 예. 우리도 저쪽에 또 보복을 했어. 그죠. 총격적 그 총격 도발을 그죠. 무력 충돌이잖아, 그거. 예. 어? 예. 그 다음에 그 전에, 우리 창린도 서해. 예. 그 완충성에서 김정은이가 직접 거기 가가지고. 예. 김정은이 그 현장에서 지시 하에 해안포 사격을 했다고. 예. 그건 명확한 그 해안포 사격 못하게 돼 있거든. 예. 완충성 내에. 그 도발이잖아요. 그 다음에 미사일을 갖다가, 탄도 미사일을 갖다가, 제가 그 18발 전에 쏘았다고. 예. 합의 이후에 쏜 거나. 예, 예, 예. 그건 또 위반 아니냐, 이거야. 그다음에 예. 우리 자산의 갱동 개성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 그거 폭파시켰죠. 작년 6월 16일 날, 아, 금년 폭파시켰잖아요. 예, 폭파시켰죠. 예. 아, 이거는 이 이상 그 남북 관계로 파산된 게 있습니까? 예. 예? 근데 그렇게 당하고도 단 한 건도 남북 간 무력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북 합의가 철저히 이행됐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 앞으로 철저히 이행해야 된다. 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약점이 잡혔구나. 뭔가 모르는 약점이 잡혔구나. 하는 그런 의혹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북한에 지난번에 뭐 저기 이모, 그 이모라고 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친인척이 인질로 잡혀 있어가 협박당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대통령으로서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여력도 안 되고, 소위 말하는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겁니다. 예. 그리고 청와대와 국방부가요, 예. 이걸 이제, 야당에서, 예. 이거 남북 군사, 9.19 군사 합의 위반 아니냐, 예. 질문도 하고, 왜냐면 국회에서 국방위원회가 긴급 소집돼가지고 국방부장 예. 불러가지고 이야기도 듣고 질문도 하고 그랬잖아요. 예. 아니, 뭐. 이 합의 정신은 훼손됐지만, 이번은 아예 이거 답변하자. 무슨 일을 정신병자 같은 이야기가 나요. 아니, 국방부 장관이, 네. 정신이 저 나간 것도 아니고, 네. 아니, 이 이상 네. 합의 위반이, 왜냐면, 군사 합의에 딱 명시돼 있잖아. 군사 합의서 가져왔는데. 이 국방부 장관은 어디 육사 출신입니까? 예. 여기 보면은, 남과 북은 1항에 예.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예.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이거 적대행위잖아요. 적대행위죠. 예. 그런데 무슨 뭐 정신은 위반됐는데 훼손했지만 위반에 위반 아니다 이따위 소리 하고 있고 청와대 똑같은 소리고.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이 또 국회 그때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게 있었느냐 예. 하니까 이거는. 제가 직접 지시받은 바 없다. 예. 그 대통령한테 지시받은 게 없대요. 예. 응? 참. 그리고 북한이 설마 만행을 저지를 줄은 몰랐다. 어? 왜 그래 당했냐? 야,
말이 40년 동안 군대 생활한 저 예. 어? 직업 군인 출신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속성을 알아도 너무 잘 알 텐데 예. 설마 그럴 줄 몰랐다? 북한이 언제 우리 예측, 우리 상식에 부합되게 행동했습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군인이 아니고 저기 사관학교 그 또 똥꾸녕으로 뒷꾸녕으로 다닌 거예요. 자, 이게 적이란 게 항상 기만수를 쓰고 저기 뭡니까 뭐 우리 칠사 남북 공동 성명이니 그런 거 하면서 밑으로는 땅굴 판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학교 다녔을 때 그런 거 배웠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 따위 이야기를 한다는 거 저거는 군인이 아니란 거지. 국방부 장관도 그렇고. 지금 예. 대한민국 웃기는 게 근데 지금 말이죠. 어제 그 신문에 예. 이게 요도가 나왔는데 예. 이게 지금 그 예. 실종 위치에서부터요. 무안시포 예. 이 38km 떨어진 데서 등산곳 남방에서 이 그 부산 사업소 예. 선박이 발견해 가지고 해군의 해군 사령부에다가 이제 통보를 해 가지고 해군이 예. 경비증이 와 가지고 총격 사살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걸 물론 3시간 동안 아니 물에 빠진 사람을 갖다가 건져 가지고 침몰을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죠. 조난 그 원칙이잖아. 예. 국제법상으로라도 예예. 인도주의 측면에서 예. 상식이잖아. 그런데 반의 물에 잠긴 상태에서 그 부유물을 이렇게 위에 기진맥진에 있는 우리 공무원을 예. 어? 그 상태에서 3시간 동안 심문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가지고 총으로 10발을 뭐 북한 자기들 그 통지물에도 10발을 쏘았다고 그러거든. 예예. 10발이나 쏴가 죽여가지고 예. 우리 저 감청특보에 의하면은 기름을 예. 발라가지고 예. 40분 동안 태웠다는 거 아니에요, 시신을. 예. 예. 예? 예. 그런데 그 위치가 예. 그 NLL 있잖아, 북방항에서. 예. 그래서 딱 3km 떨어지는 거예요. 예. 여기 3km로 나와 있어요, 여기. 여기 보면 3km. 예? 그 3km가요, 그 해상에서 3분 동안 100야드 가면 일났다잖아요. 예. 그러면 3km 제주 3000야드를 보실 때, 3분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야. 30나트로 가면. 고속증이. 근데 고속증이 그보다 더 속력이 빠르거든요. 37나트로 나가잖아. 그, 만약, 예. 3분 내에 예. 가서 구출해 오는 거야. 예, 만약에, 저기, 우리, 저, 정장님께서, 저기, 이 당시에 뭐, 해경, 여기 정장이나 고속정의 정장이었다면, 이거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요. 예. 지금 해군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조치를 했는지 놓은 게 없어요. 예, 예. 근데 사실은 이게 통신첩보에 의해서 등산군 남방에 지금 우리 실종자가 북한 갱비정에 지금 그 신문을 받고 있다. 예. 건지지도 않고 바다에 빠진 상태 그대로. 예. 하면 이게 이거 잘못하다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잖아. 예. 왜냐면 저천들한테 물을 서른 몇 시간 지금 바다에 표류돼 있는 상태인데 예. 이거 그냥 그 구조를 빨리 안 하면 죽을 수도 있잖아. 사람이. 그죠, 그죠. 예. 예? 아니면 북한 갱비정이 지금 무슨 해꼬질 할지도 모르고 그죠. 이래서 빨리 여기 저 제가 현장에 있었다면은 예. NLL 남방까지 고속중을 출동시켜 가지고 예. 우리 해역이니까 예. 거기서부터 일단 모든 가용수단 예. 일단 상성 공통망 있잖아요. 예예. 우리가 통신 뭐 그게 뭐 그 없었다 수단이 없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예. 국제 상성 공통망은 그 VHF 16입니다. 예. 모든, 저, 군함이든, 일반 상선이든, 어선이든, 다 적게 돼 있잖아요. VHF 16번입니다. 채널 16번. 예? 예. 그래, 그걸 가지고 해군들은 북한으로 가는 선박들, 나오는 선박들 전부 통신 검색하거든요. 그죠, 예. 그럼 시각 검색하고, 그 다음에 정밀 검색을 필요하지 하는데, 대부분 통신 검색을 가지고, 지금, 입항지가 어디냐, 목적지. 예, 예. 그 다음에, 뭐, 선적항물이 뭐냐. 예, 다 물어보죠. 예. 그 다음에, 그 선적항은 어디냐, 이게 다 통신으로 그죠, 하거든요. 통신으로 나와요. 그러면, 해군이 지금 어디에서 몇 도 몇 낮도로 가고 있는 상선 응답하시오 하면 바로 응답해요. 응답하죠. 예. 그러면 다 물어보면 다 대답해. 그러면. 대답하죠. 예. 그래가지고 검색을 해요. 상선 검색 결과 보고를, 사령부까지 다 보고를 한다고요. 예. 그래서 북한도 이거 상승 공통망은 듣는다고요. 다 들어요, 다 들어요. 근데 뭐, 좀 몇 년 전에 그 남북 그 해가지고 막 대단한 합의가 돼가지고 노무현 정부 때. 예. 그래, 남북 그 서해. 예. 남북 해군 간에 통신망을 예. 설정했다. 막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다느냐. 예. 근데 제가 그거 있었잖아요. 예. 상승 공통망이야.
새로 설치한 통신망이 아니고, 예. 그걸 항상 듣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걸 이제 북한 해군한테, 부름에 북한 해군이 나타난 게 처음이죠. 예. 그 듣기를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 해군에서, 당연히 산성공통망을 통해서, 예. 방송을 해야 돼. 예. 빨리 그, 해서 우리 쪽으로 귀환시키라. 예. 송환시켜라, 송환. 예. 어? 예. 욕을 했어야지. 예. 그 다음에, 만일에 지금 해가지고 그 실종된 지가 꽤 시간이 지금 지났는데, 예. 그 건강 상태가 굉장히 그 위험한 지금 상황이 있는 걸로 추정된다. 빨리 그 구조를 해서, 예. 응급조치를 해라. 한 다음에 본인 의사를 확인해서, 솔직히 뭐 그냥 월북하기 확실하면 어쩔 수 없는데, 월북자가 아니고, 우리 쪽으로 돌아오게 확실하면 보내라. 예. 우리도 다 보내줬지 않느냐? 예. 이거 요구를 해줘야 돼. 예, 그 다음에, 만일에 그, 실종자에 대해서, 예. 위해를 강할 꿈에 그냥 있지 않겠다. 예. 그 시계동 하는 거예요. 예. 예? 왜 3km 밖에 안 떠는 게 보이잖아. 그죠. 예? 그 다음에 막, 대공방송, 대공 마이크 있잖아, 스피커로 예. 막. 최대로 볼륨을 높여가지고, 계속 또, 확성기를 통해서 내보내야 돼. 예? 그 다음에, 필요하면, 공포사격도 해야 돼. 예. 예? 그래서 위협을 주는 거죠. 위협을 압박을 해서 예. 북한이 빨리 돌려보내도록 했어야 예. 되는데 그걸 안 했어. 만일에 그래도 북한이 몇 시간 동안 그런 여러 가지 뭐 통신, 위협사격, 시위기동 이렇게 했는데도 예. 안 하면 이거요. 제가 현장에 있었으면 예. NLL 이거 월선해가지고요. 예. 구출해 봅니다. 예. 왜? NLL이라는 건 유엔군 사령관 허가사항이지만은 예. 이게 국제법상으로도요, 해상 조난자야. 예. 이런 구조의 임무가 있어요. 해외 관계 없이. 그죠, 그죠. 적 영에든 우리 영에든 관간 없이 예. 구조가 우선이에요. 그죠, 그렇죠? 우선, 구조가 우선이죠. 상선도 그렇게 하게 되죠. 상선은 구조가 우선이에요. 예. 그러면은, NLL이 무슨 필요가 있냐, 이거야. 그죠. 이거는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예. 가서 구조해 온다, 이거야. 그럼 예. 물론 절차를 상부에 예. 이 월선에서 NLL 넘어가서 구조해 오겠다. 예. 그늘에 하는 거죠. 예. 그러면 뭐 함대사령부는 또 뭐 합참을 통해서 작전사, 해군작전사 뭐 합참해서 연합사, 유엔군 사령부까지 NLL 월선 저 허가 요청을 하겠죠. 예. 그래도 이거 허가가 안 된다. 또는 허가, 불허함.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현장지가 판단해야죠. 그런데 제가 현장에 있으면 이거는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전혀 국제법적으로 이거는 NLL 넘어서 구조해 온다고 하더라도 처벌 조항이 안 돼. 그렇죠? 처벌 안 돼. 설마 처벌을 받더라도 처벌 목전에서 지금 그 적의 총구 앞에서 우리 국민이 죽게 생겼는데 예. 예? 예. 구조해야죠. 구조해야죠. 제가 또 넘어가서 구조해. 예. 왜? 딱 5분 내에 총알 가지고 구조해 온다. 이게 우리 국민들이 이제 육지적인 사고를 가지니까 3km 하면은 3km는 바로 눈앞에 안 보이죠. 엄청 멀리 보이는데 해상에서 3km를 하면 해상에서 우리가 이제 상선에서 이 쌍안경으로 보면 한 10마일 정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10마일이면 한 18km까지는 쌍안경 끼면 그러니까 맨 눈으로도 한 뭐 십몇 km까지 보이고 쌍안경 끼면은 한 18km까지는 그냥 보인다고. 그러니까 이 산 그리고 이 우리가 충돌 3마일 이내로 들어서면은 충돌 거리로 들어섰다고 할 정도로 바로 눈앞에 그냥 우리 맨눈으로 보여요. 해상에서 3km 눈앞에 그냥 맨눈으로 보이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쌍안경 안 끼도 맨눈으로 보이는 그 쌍안경 끼면은 걔들 그 입모양까지 보인다고. 그 저기 3km 같은 분이 이게 뭐 5마일 안팎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들어가 가지고 구해 가지고 나오면은 고속정에 구해 가지고 구해가 나오면 이거 10분도 안 걸리는 작전입니다. 이게. 10분도 안 걸린다니까. 네. 고속정이 전속으로 부릉 하는 순간에 그냥 도착해요. 예, 맞아요. 3km면 예? 엔진 주간 같은 경우는요, 한 5나트, 10나트, 5나트로 가다가 완전히 그 양인 정지. 예. 그래도 탈핵으로도 갈 수 있는 거리야. 그죠. 예? 쫙 이렇게. 그러니까 이때 뭐 약간 좀 과장된 표현을 드렸는데 뭐 탈핵으로 3km까지는 못 가겠죠. 한데. 그만큼 가깝다는 얘기예요. 바로 코앞에 코앞에. 시책에 두고 왜 국민이 그렇게 무참하게 북한 그 총격 사살 예. 될 때까지 방치했냐 이거. 예.
그 시신을 갖다가 40분 예. 동안이나 예. 기름을 끼얹어 불태울 때까지 예. 방치했느냐. 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고요. 현장 시간도 문제가 있고, 예. 뭐 국방부, 합참, 해경, 해수부. 해경. 해수부. 근데 해양수산부, 그 다음에 문화시포, 예. 그 다음에 저 위에 청와대. 전부 다 조사해야 됩니다. 이게. 이거 전부 총체적으로, 예. 한마디로 기강. 예, 기강해야죠. 와야 돼, 와야 돼. 예. 그리고. 대통령은요. 예. 헌법 66조에 예. 대통령의 직위 책무 행정권이 명시되어 있고 예. 69조에 대통령 취임선에서 규정돼. 이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이게 예. 대통령이 첫 임무야, 첫 임무. 예. 이거 반기한 거야. 그죠. 이게 완전히 이게 적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다음에 태만하고 예. 그다음에 나약하기까지 한 거예요. 그런 게 완전히 그냥 이게 해태했다고 그래야 돼. 완전히 그냥 자기 임무를 방기한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어제 이게 저 처음으로 사과 성명을 냈어요. 이거 사과한 거거든. 예. 딱 일주일 만이야. 실종된 지부터 일주일. 이게 만. 말이 됩니까? 아니 일주일 만에 뭐 경위에 상관없이 애도를 표한다. 남북관계 반전을 기대한다. 이따 소리 했는데 이따 했는데 그 대통령 그 저 따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야, 이 사람들 참 말하는 거 참 억장이 무너지는 건데. 대통령 부신처럼 아주 이권내에서 영향이 있는 유시민, 예. 정세현, 윤건영, 이은영, 이인영 통일장관, 서른 의원, 안민석 의원, 항의 의원, 김호준, 김호는 이 작자들이 무슨 소리냐. 뭐 하장을 했다. 이건 장례 절차를 하는 거 하장으로. 뭐 김호준 이야기. 그냥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 김정은 같은 개몽군주래. 유시민 같은. 아, 노무현 재단 지금 이사장이잖아. 이사장. 야 개몽군주 뭐, 남북관계 전화 이북의 계기자 희소식이다. 이따위 소리 하는 사람도 있고 말이죠. 월북자 피살 사건은 친일 세력의 이간질이 원인이다. 야 김은웅 있죠, 김은웅. 강북 회장. 말 같은 이야기. 정신병자 같은 사람들이 국민이 이렇게 처참하게 살육을 당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따위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문재인 대통령 생각이 나 지금 어떤 상태인지 이런 이렇게 자기를 옹호하는 이 발언을 본인한테 진짜 도움된다는 얘기로 생각하시는지 예. 정말 참 궁금할 짝이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 사건은요 국가가 국민을 버린 사건이에요. 국가가 국민을 버린 것도 있고 그래서 자 지금 이게 거짓말이 이제 자 보십시오. 이 대한민국 국민을 지킬 생각이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뭔 거짓말 하냐? 코로나가 위험하니까 추석 때 집에 가지 마라 그래요. 아니 그 언제부터 국민의 생명을 그렇게 생각해줬다고 코로나 때문에 방역해야 되니까는 집에 가지 마시고 어쩌고저쩌고 뭐 코로나 방역해야 되니까 구상권 청구한다고 뭐 그런 거짓말합니까? 중국에서 온 그 우리 헌법에는 국가는 재난을 예방할 의무가 있다고 돼 있는데 이 저기 모든 전염병이 중국에서 왔는데 1월, 2월, 3월 달에 우리 국민들이 76만 명이 막아달라고 청와대 청원도 했고 그 대한의사협회가 그렇게 저 6번이나 그 청원을 한 거 아닙니까? 7번 한 거 아닙니까? 그 중국인 입국 금지 막아달라고 그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이제 와가지고 이제 자기들 그 정권이 불리하니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욕할까봐 교회에서 못 가게 하고 추석 때 집에서 못 가게 하고 왜 자식들이 집에 가가지고 문재인 욕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못 가게 하고 이간질 시키는데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다 여행 가니까 여행 가는 것도 괜찮대요. 이게 무슨 말 같은 국민 여러분 이제 속지 마십시오 이제. 그러니까 하여튼. 이번 사건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국가가 예. 국민을 버렸다. 예. 버린 사건인데요. 대통령, 그 다음에 국군, 예. 군의 존재 이유를 지금 묻고 있어요, 국민들이. 예. 그렇죠? 이거 완전히, 그 제1야당이 국민의힘인가요? 뭐, 당 이름도 희한하지. 아니, 힘도 없는 인간들이 뭐, 무슨 국민의힘입니까? 지금 뭐, 근데 오늘인가 어젠가 하여튼 예. 국민의힘 그 TF가 구성됐잖아요. 예. 이 사건 관련해서. 예. 뭐 신은식 의원 비롯해서 한기호 군 출신인데요. 예. 국회의원 여섯 명이 국공 합참을 방문을 했대요. 예. 그래서 좀 사실 확인 다 하고 따지는데, 시신 훼손 이걸 확인했대요. 예. 예. 근데 계속 지금 청와대, 정부 여당은요. 예. 시신 훼손. 화장이다, 계속. 아니고 부용물만 태웠다. 예. 그래 지금 대부분 해경 말이죠. 쌩고생 막 시키고 있는 거야. 예. 있지도 않은 시신 찾는다고 말이야. 예. 수십 척이 말이야. 그럼 뭐 하는 거야? 밤낮 가는 거 수색한다고. 예. 우리 군의 그 감청 능력이
저기 뭡니까 저 뭐 한 몇 킬로 떨어진 데서는 사람 말하는 거 그거 저기 다 감청한다더라고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그 한 4, 5킬로 밖에서 그냥 전파 쏘아가지고 다 감청한다더라고요. 그 상식입니다. 그 정도니까 그게 한 30년 전에 그 기술이었습니다. 하여튼 뭐 거짓말 그만하시고 그 하여튼 대통령과 국군의 존재의 이유를 국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왜냐면 이분이 국민들이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전혀 국가가 뭐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조폭도 지 새끼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맞고 오면 가가지고 사륙전 버리고 지 죽는 거 알면서도 그냥 이 조직의 체면을 살리려고 하는데 이 군이 우리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이거는 군대는 조폭만도 못한 집단이 돼버린 거고 이 청와대도 조폭만도 못한 집단이 돼버린 거죠. 아니 그 해군한테 내가 저도 해군 출신이니까 가만히 좀 당부하는데 이런 경우에는요 사람 국민들 생명을 구하는 게 우선이다 이거. 그럼 국제법적으로도 인도주의 차원에서 해상 조난자는 어떠한 법규에 구애받지 않고 구조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NL 넘어가서라도 불과 3km 떨어져 있는 그 우리 국민을 구출해 왔어야 돼요. 제가 저 말 그 위안대 살인관이나 또는 해상 전투 단장이나 또 현장에 뭐 고속정 편대장이나 고속정 정장이었다면 저는 아까만 말씀드린 대로 NL 남방에서 충분하게 경고를 하고 통신 수단을 통해서 경고를 하고 시위 기동을 하고 또 위협 사격 경고 사격을 모든 가용 수단을 통해서 압박을 해서 안 들을 경우는 넘어가서도 구출해 왔다 이게. 왜냐면 물론 NLL 넘어가는 절차를 허가 요청을 하고 말이죠. 절차 다시 그래도 이게 안 될 경우는 목숨 잘못하면 이쪽 죽기 생겼다. 저기 총을 쏴 죽이든 아니면 이 너무 장기 표류해서 저체온으로 죽든 이거 빨리 구출하자마 총괄 이거 시간이 없다 할 때는 현장 지휘관이 과감하게 판단해서 구출해 왔었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랬으면 아마 문재인 대통령부터 문재인 정권도 엄청나게 아마 그걸 공적으로 내실 겁니다. 그죠. 그렇겠죠. 네? 그렇죠. 그렇겠죠. 또 북한이 말 그렇게 했을 때 절대 그걸 못해요. 북한이 생각보다 굉장히 허술해요. 겁이 많아요, 애들이. 제가 NLL 한번 넣은 적이 있죠. 중년 때. 예. 너무 한 2만이 넘어간 적이 있는데 그 불가피한 그 작전이 있어가지고요. 다음날까지 북한이 몰아가지고 남조선 구축함이 NLL을 넘어왔는데 백립 서방에서 경계 소홀로 해가지고요. 그때 북한 8전대 사령부가 있거든요. 초도에 사령관 직위 해제됐어요. 예? 그만큼 인마들이 허술하다니까. 순식간에 우리가 남조선 군함이 북한이 넘어올 걸 생각을 안 하거든요. 설마 오겠네. 그걸 허를 찔러 가지고 구해 와야죠. 하여튼 뭐 해군이 최선을 저는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뭐 혹시 제가 또 해군에서 경험이 있었다 보니까 뭐 한편으로 위로 한편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국민들 좀 잘 지켜주시기 우리 바랍니다. 청와대 청와대를 진실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우리 저 문재인 대통령 그 경상도라면서 집이 경상도라면 고향이 단디야서 단디 좀 경상도 말이면 제대로 좀 하라고 단디야서 좀. 그 이번에 이거는 국회에서 뭐 제1야당이 워낙 힘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될지 모르고 이거는 국정조사해야 돼요. 국정조사해야 돼요. 쌍거리 전반적으로 이걸 한번 조사를 해서 국민들한테 맹맹백백하게 밝히고 그다음에 북한 내 그 정도 사과하지 안 되고 확실한 그거를 사과와 특히 책임자 처벌까지 꼭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